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막화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온라인판에 실렸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대비 2도 아래로 막지 못할 경우 2050년 세계 지표면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극심한 사막화가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일본은 물론 중국의 남부지방 대부분과 미국, 유럽, 남미까지 주요국의 대부분이 사막화가 됩니다. 중국의 경우 북쪽의 일부와 신장 위구르 쪽을 제외한 전역이 사막화가 됩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세계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은 기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막화를 피하는 몇 안 되는 주요국 중에 속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아열대성 기후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처럼 사막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림지대입니다. 국토의 30%만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국토 활용일 수 있으나 이 70%의 산림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산림 상황이었다면 사막화 대열에 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910년 조선이 매분 포도를 보면 초록색은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만 보일 뿐 대부분의 국토는 빨간색인데요. 바로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붉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간 산림에 대한 관리는 없고 벌채만 이루어져 오다 보니 산림 자원이 고갈난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서 음식도 해먹고 난방도 하고 나무로 집도 짓고 온갖 산림살이를 만들었으니까요. 당시 독일 기자가 본 조선의 모습입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꽤나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또 다른 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에서 뗄감은 나무나 나뭇가지는 물론 건초, 마른 나뭇잎, 가축들의 배설물 등등 모든 닥치는 대로 이용이 됐다.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불을 떼는데 뗄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탓에 뗄감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도시의 경우 1인당 수입의 4분의 1을 뗄감을 구입하는 데 쓸 정도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유병일 박사는 반세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치 사막과도 같았다. 산들은 온통 모래와 자갈, 바위투성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거의 사막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민둥산의 복수는 무서웠습니다. 산림이 없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산에서 흙이 씻겨 내려오고 홍수가 발생하니 이로 인해 전답이 매몰되면서 해농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가뭄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뿌리가 토양의 수분을 간직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의 발원지인 산과 계곡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강바닥이 마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부터 50년대까지 2-3년 주기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었으니 민둥산 그것은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끔찍한 굴레였습니다. 괜히 4월 5일 신고기를 국가 휴무일로까지 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무 심기는 곳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도 채 안 돼 전 국토의 70%를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녹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민둥산을 덮도록 빨리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심기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빨리빨리의 한국인의 특기가 가동된 것이죠. 우리나라 녹화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육종학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목육종학자 고 현신규 박사입니다. 현 박사는 이마계와 과학계의 명예전당에 동시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 박사는 빨리 자라면서도 병충해의 강한 기적의 소나무라 불리는 위기테다 소나무와 포플러나무, 은사시나무를 개발해 우리나라 산의 녹지화를 빠르게 실현했습니다. 1951년 미국 유학 중 세계 각국에서 온 품종을 교배해 만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귀국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1952년 기적의 소나무로 불리는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해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불구불한 가지와 송진이 많고 재질도 좋지 않아 생장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입니다. 테다 소나무는 곱게 자라며 재질이 좋고 생장 속도가 빠른 반면 추위에 약하고 비옥한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현 박사는 이 둘을 교배에 성공했는데요. 생장이 우수하고 곱게 자라며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기적의 소나무인 리기테다 소나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나무는 교잡 육종에 성공한
세계에서 세 번째 사례로 꼽혀 1962년 미국 학회지에도 소개됐으며 아직도 미국의 주요 임업 교과서엔 현 박사의 업적과 위기테다 소나무 사진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속성 재배가 가능한 이태리 포플러 나무를 잡종 교배해 가로수와 녹음수로 보급해 한때 전국적으로 포플러 나무 심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53년에는 유럽산 은백양과 한국의 수원 사시나무를 교배해 평지뿐만 아니라 산지에서도 잘 자라는 은수원 사시나무를 만들어 세계 이마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나무는 현 박사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사시나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역시 빨리 자라고 번식이 매우 잘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빨리 자라는 나무들에만 집중하는 것을 두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외래종이 다덮을 것 같다는 등의 비난과 함께 일본은 경제성까지 고려해 삼나무를 집중 조림하고 있다, 본받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국가재건을 위해 대대적으로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나무의 40% 이상이 삼나무인데요. 삼나무는 키가 40m, 몸통 지름이 1~2m에 이르는 거목으로 단단하고 곱게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의 목재들이 수입되면서 비싼 인건비를 들여 삼나무를 채취 가공할 경제성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벌목되지 않은 삼나무는 그야말로 대군락을 이루며 자랐는데요. 삼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2월에서 5월까지 매년 이 꽃가루로 인해 일본인들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가 전 일본 인구의 25%가 넘어 국민병이 되었는데요. 제약회사들의 큰 수입원이 알레르기 치료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나무는 키와 덩치에 비해 우리가 약한 편으로 일본의 화산지대 토양과 맞물려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나무의 깊지 못한 뿌리는 지진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땅을 잡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토양과 함께 마을을 덮치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를 막으려고 나무를 심는 것인데 오히려 나무가 더 큰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녹지화 사업 이후로 경제 발전을 이뤄 더 이상 산림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차에 심었던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다른 수종으로 대체되거나 환경과 토양에 맞게 살아남기도 하는 등 자연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 살기 위해 민둥산을 덮으려 했고 다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산림을 내버려 둔 것이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과거 조림을 위해 지천으로 피어있던 진달래며 철쭉과 같은 소목들은 모조리 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목들이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었듯이 무리한 조경사업이나 경제성만을 따져서 일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근래 들어 최악의 황사를 겪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이 그 발원지인데요. 몽골은 전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초지의 대부분이 사막화돼 전 국토의 80%가 사막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둥산 국가에서 조림기술 수출국으로 몽골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을 벌여 축구장 3,000개 면적의 메마른 황폐지 3,046헥타르를 푸른 숲으로 바꿨습니다. 이 밖에도 묘목을 기르는 방법과 조림 기술을 전수했으며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200여 명의 몽골 공무원 등을 초청해 조림지 관리 능력 배양 훈련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에 교육센터를 건립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교육했습니다. 나무라든가 숲의 개념 자체가 없던 몽골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 정부 또한 식목일을 1년에 2번 정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관련법까지 지정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몽골은 신북방 정책에 있어 중요한 국가입니다. 사막화 때문에 목초지를 잃은 유목민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환경난민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몽골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 건조화 시뮬레이션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문제는 비단 몽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80년대 우리나라 기업에 로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리의 노력과 산림 기술로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었듯이 다른 나라의 사막화를 막는 데 기여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